봅시다. 오늘 고쟁이 5단원인가요, 오늘? 4단원이니? 몇 단원이지? 몇 단원이야? 어디서 있어? 아, 저 있어. 옮겨봐. 2단원. 관광식과 부등식. 아, 이거 어? 2 아닌가? 그거 말고. 아, 그래? 맞지 몇 않아? 단원이야? 이 바보 관광식과 부등식이야. 그거 아, 그래. 2단원에 1단원이네요, 그죠? 2에 1단원. 자, 297번부터 질문이었어요. 297번이 뭔가 봅시다. 요거네요. 보자. 50개의 복소수 Z1부터 Z50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Z1이 재고, Z2, Z3, Z 뭐 50에 대한 식이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Z50 값이 궁금합니다인데, 여기는 얘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규칙성 찾는 거고요. 규칙성의 대표 주자는 역시 주기죠. 그죠? 그래서 주기를 찾아내면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봅시다. Z1이라고 하는 건 지금 2 더하기 i였거든. 그럼 Z2가 뭘까?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Z2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주고 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주고 있잖아. 그죠? Z2라는 건 뭐겠어? 1-Z1, 요거 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얘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됐습니다. 요거 이제 실수화 시켜주면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줄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곱해줄 거지, 이렇게.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줄 거지. 그럼 분모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Z2를 구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Z3 구하러 갑시다. Z3은 뭐가 될까요? 여전히. Z3은 여기는 얘, 요 관계를 가지고 풀어달라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Z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요.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지? 2분의 3 더하기 빼기네. 2분의 i 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2를 이쪽으로 보내보면 3-i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 뭐 해줄까요? 실수화 시켜줍시다. 오케이? 실수화 시켜주는 거니까 3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얘는 뭐가 되겠어? 뭐야, 근데 왜 이렇게 가니? 이거 10분의로 가네? 10분의 뭐가 돼요? 6 더하기 2i 이렇게 돼? 그러니까 5분의 뭐가 돼요? 3 더하기 i 이렇게 되네. 아, 좀 별로다, 그지? 이렇게 해서 한번더 하면 또 뭔가 규칙이 또 나올 것 같고, 또 하면 뭐가 나올 것 같고, 이게 계속 하면 뭔가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조금 별로네요. 그죠? 좀 별로다.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까? 야, 그거 이거 내가 하는지 응. 왜안 한 번만 더 해볼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1-Z. 근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1-Z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i 이렇게 되겠다, 그지? 6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i 분의 1될 테니까 얘는 2 마이너스 i 분의 5가 될 거고요. 아, 여기서 실수하면 뭐가 되네? 2 플러스 i가 돼. 아, 이렇게 되네. 그죠? 극적으로 나왔어. 그지?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얘랑 뭐예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주기겠어요, 얘들아? 몇번갈 동안? 한 번, 두 번, 세번 가니까 똑같은 결과가 벌어졌잖아. 그지? 쟤는 3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얘는 3주기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Z 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Z2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고, Z2의 값은 요거였으니까 이게 답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얘는 뭔가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an, bn이 등식 an 더하기 bn i를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긴 제가 1 더하기 i, ni분의 1 마이너스 ni를 만족시킬 때 이렇게 얘를 구해달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an이랑 bn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an이랑 bn 뭘 의미하고 있을까? 주어진 상황에서 여기는 얘의 실수 부분을 뭐라고도 an이라고 한 거고, 얘의 허수 부분을 bn이라고 할래요. 이런 뜻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일단 뭐 해서 실수화 시켜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n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거니까 1 더하기 ni가 있었고, 얘는 1 마이너스 ni 요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봤더니 이거 n제곱 더하기 1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 뭐가 돼요?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트 뿅뿅 한번 해주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딱 정리가 될 거고, n제곱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분의 2n i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가 뭐구나? an이구나. 여기 있는 이만큼이 뭐구나? 얘가 bn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이고, 저기 있는 쟤를 다 더해달래? 제곱해서 더해달래?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을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거를 1부터 50까지 다 더하면 똑같은 결과잖아. 그지? 이렇게 한번 접근해볼게. 그러면은 요거 제곱한 거니까 밑에는 n제곱 더하기 1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거 제곱한 거니까 그냥 n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n제곱 더하기 1 요거 전체 제곱분의 4n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쳐봤더니 n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이거랑 이거래. 어이구, 얘는 뭐야? n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이죠. 해봤더니 1이네. 됐습니다. 이해 돼요? 그러니까 1이 몇 개 있어? 50개 있군요. 이렇게 답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항상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저거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표가 되는 애 하나만 해주는 거야. 항상. 오케이? 대표되는 거 하나만 딱 해주고 거기 있는 걔가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면, 얘는 지금 완전히 땡큐하게도 1이었잖아요. 그지? 이런 규칙을 먼저 발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쭉 넘어가 306번으로 갑니다. 306번은 뭔가 봅시다. 자, 실수 X에 대해서 Z, 복수수 Z가 저런 걸 만족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 더하기 B의 합을 구해주세요. X가 A였을 때는요, 얘가 아니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X가 B였을 때는 얘가 뭐래요? Z는 A다. 이렇게 줬네요. 일단은 이거 아니다라고 줬으니까 이거는 지금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봐봐. Z는 Z바다라는 요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얘들아? 요거는 Z가 실수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Z가 Z바가 아니다라는 거는 뭐겠어? Z가 뭐였구나? 허수였구나.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었구나. 그지? 순허수거나 순허수가 아닌 허수였구나. 그죠? 요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A였을 때는 얘가 Z가 허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은 실수, 허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주어져 있는 걸 뭘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먼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네. 그죠? 가보자. 그래서 Z는 일단 i가 없는 애들 먼저 싹 모아볼게요. 첫 번째는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오죠? 그 다음에 i가 있는 애들 묶어볼게요. 더하기 뭐가 돼요? 2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2i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했어? Z가 A였을 때는, Z가 A였을 때는 뭐가 아니다라고 했어? 실수가 아니다. 허수다라고 했어. Z가 A인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를 주고 있는 거네. 그죠? 얘가 0이 되면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Z가 A였을 때, 즉 이 A제곱 플러스 이 A 마이너스 12라는 건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를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이랑 2랑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즉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그 다음에 A는 2도 아니어야 돼. 이런 정보를 나한테 줬나 봐.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X가 B였을 때는 Z가 A래. 근데 Z가 A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얘들아? 분명히 실수라고 줬잖아, 그지? 이 복소수가 실수라는 소리니까 얘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Z에다 다시, 이거 X가 A구나. X에다가 B를 집어넣었어. 이런 상황이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2B제곱 플러스 뭐야? 2B 마이너스 12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B는 둘 중에 하나겠죠. B는 뭐거나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입니다. 이런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한번 가보자. 여기다 B를 집어넣은 결과니까 봐봐. 여기다 B를 집어넣었는데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한 거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9에다 플러스 6에다 마이너스 3 되겠죠? 여기 있는 얘가 A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B가 2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얘가 지금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런데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A값은 얘일 수밖에 없었군요. 그러니까 A값은 얼마고 12가 되고 그때 B값이 얼마였지? 3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A, B값이 나오겠다. 두 개 더하면 답은 9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되나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17번이네요. 17번은 뭔가요? 오케이, 지금 보자 보자 보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 잘 봐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달래. 만약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달래. 이렇게 해달래. 그냥 루트 12가 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거 맞아요. 뭐가 틀린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4가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4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포인트,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그 등식에서 있잖아. 이 등식에서 있잖아. 기준이 두 개의 루트를 하나로 합쳐줄 때, 두 개의 루트를 하나로 합쳐줄 때 이런 애들이 신경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루트 안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냥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이건 얘가 12다 라고 쓰면 이거 맞아 틀려? 맞잖아, 그지? 똑같이 그냥 루트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똑같잖아, 두 개가. 이거는 맞는 거예요. 두 개 서로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루트 따로따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에, 다시 루트 따로따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순간에만 여기 있는 얘 앞에 들어가는 부호만 신경 써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상황을 정확하게 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한번 볼게요. 보자. 일단은 여기서 A는 양수고 B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줬단 말이야, 나한테. 그지? 이렇게 지금 줬어요. 이렇게 줬어.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되는 이 등호가 맞나요? 틀린가요? 지금 이거를 알려달래. 그지? 근데 여기는 얘는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이지. 맞아? 루트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는 얘 봐봐. 여기 마이너스 b라고 주어져 마이너스 b라고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는 이건 현재 양수니 음수니? 잘 생각해봐. b는 음수였어요. 마이너스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죠. 여기 얘는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얘랑 얘랑 곱하면은 그냥 B가 되는 거지. 다시 얘랑 얘랑 곱하면 그냥 B가 되는 거지.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기억, 이건 맞는 보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얘가 얘가 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로.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얘랑, 얘랑, 얘를 합쳐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다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요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 비교해달래. 여기서 i분의 1은 여기 그냥 따로 분리해놓은 것 뿐이야, 지금 현재. 그지? 얘랑 얘랑 두 개를 비교해달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때 얘가 마이너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 관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음수여야 하고 얘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무슨 수라고 얘들아? 양수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양수분의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두 개로 합칠 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어? 안 붙어야 되겠어? 안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서 틀렸네요. 됐습니다. 그 니은 하나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디귿으로 가보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는 지금 비교 대상이 이거랑 이건 똑같단 말이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비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지? i분의 1은 누가 봐도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아, 마이너스 i죠. 맞아? 이거 실수화 시켜주면 i, i 곱할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i란 말이야. 근데 i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도 틀렸네요. 됐습니다. 벌써 부호가 두 번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정상이 된 거야, 다시. 부호 두 번 틀렸으니까. 됐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쪽으로 와볼 건데. 이쪽으로 와볼 건데. 여기서 봐봐,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이제 합치고 싶었나 봐. 그지? 얘를 합치고 싶었나 봐. 그럼 루트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얘가.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두 개를 뭐 할 건데, 얘들아? 곱할 건데. 그지? 곱해서 루트를 지금 하나로 합쳐주고 싶어.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맞아? 다시 이 루트 안에만 봐봐. 얘랑 얘랑 곱하면 요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그냥 b분의 a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보는 거지. 여기는 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기선 얘가 음수잖아, 지금. 그지? 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고, 얘가 양수였다면 안 붙어도 되는 거야. 맞아요? 가만히 보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였는데, 그러니까 b분의 a는 음수가 되는데, 거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 양수죠. 양수랑 음수랑 두 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안 붙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되나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번 틀렸으니까 부호만 두 번 틀렸으니까 부호가 제대로 돌아봤겠지. 결론은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거 2번 때문에 질문한 거야? 바르게 증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한번 가볼까? 루트. 루트 B분의 루트 A.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이거? 그러니까 뭐 바르게 증명한다면 저기는 저 과정 중에서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까 똑같았지. 여기까지 똑같았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요거 두 개를 합쳐줄 거란 말이야, 지금. 양수, 양수가 된 상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i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다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틀렸던 부분들의 마이너스만 잘 고쳐주면은 원래 증명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오케이? 너무 추워. 왼쪽 꺼줘. 다음 28번으로 가볼까요? 28번. 가우스가 나왔구나. 그럼 요거는 간단해요. 봐봐. 얘들아, 가우스 X가 만약에 3 나왔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어떻게 되니? 3보다 크다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x 가우스 x가 뭐였을 때 n이었을 때 결과가 뭐였어? x가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였잖아. 그렇지? 요거일 때 마찬가지 가우스 x는 n이 될 거고 이거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가우스 x는 하나의 그냥 뭐기 때문에 사실 정수기 때문에 얘들아 그냥 하나의 기호로 생각하 하나의 그 문자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가우스 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우스 x라고 하는 거를 그냥 뭐 라지 x라고 논다면 얘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될 거거든. 그럼 이거 방정식 못 푸는 사람 없잖아. 그죠? x 값이 뭐가 나와요, 얘들아? 마이너스 2 또는 x는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였으니까? 가우스 x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가우스 x였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여기는 얘를 보면서 아,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거야. 여기서 x의 범위는 5에서 6 사이일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 b, c, d 다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되나요? 만약에 얘들아 여기는 얘 근이 지금 이렇게 정수가 나왔잖아. 하나가 막 만약에 2분의 3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가우스 x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어떻게 구해? 얘가 정수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2에서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것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잖아. 그지?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는 겁니다. 왜? 가우스 x는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잖아. 얘가 정수가 아니죠. 이걸 만족하는 x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혹시라도 저렇게 분수가 나오게 된다면 저건 무시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28번, 29번 됐고 29번이네. 29번. 가우스 또 나왔네요. 그죠? 이번에는 똑같은 가우스 문제인데 조금 흐름이 조금 달라요. 이번에 나한테 뭘 줬냐면 x의 범위를 줬어요. 그 다음 가우스는 저 중간에 딱 하나만 저렇게 있단 말이야. 항상 가우스는 선생님이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가우스는 결국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고 가우스 기호나 절대값 기호를 봤을 때 우리의 선택은 범위를 나눠서 뭐 합니다? 기호를 없애줍니다. 오케이? 범위를 나눠서 기호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의 범위가 지금 0에서 3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2까지랑 2에서부터 3까지로 그냥 쓱 나눠버리는 거야. 왜? 이 범위에서 가우스 x는 무조건 뭐일 테니까? 0일 테니까. 이 범위에서 가우스 x는 무조건 뭐일 테니까? 1일 테니까. 이 범위에서 가우스 x는 무조건 2일 테니까. 그럼 주어진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x의 제곱 가우스 x가 1이 된대요. 얘가 1이 된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2가 된대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제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 근 구하고 방정식 근 구하고 방정식 근 구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가우스를 봤어요. 그러면 그 범위를 매 정수가 되는 포인트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가우스 x는 완전히 문제의 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방정식은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되니까 그냥 범위만 나눠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죠?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얘 근은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이 안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여기선 근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나요? 요거는 지금 근이 잘 안 구해져요. 이거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기는 얘는 뭐야? 2 또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럼 이 중에서는 2는 되겠네.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근 2는 하나 확보해놨어. 이제 마지막 여기는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 쓸 거고요. 근의 공식 써보자.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봐봐.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이 될 거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 될 거란 말이야.
얘는 어차피 음수니까 안 되겠죠. 그치? 요 범위에 맞지 않잖아, 지금 현재. 그치? 이건 어차피 안 돼. 그럼 여기는 얘가 저 범위에 맞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봐봐. 여기 얘가 몇 점, 몇 점 몇일까, 이거? 4점 얼마겠지? 됐습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1 했어. 그럼 얘는 3점 얼마겠지? 걔를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어. 그럼 1점 얼마겠지? 그럼 1점 얼마니까 요 안에 들어간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그는 뭐랑 뭐밖에 없어? 얘랑 얘밖에 없어. 요거 두 개를 곱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죠? 가우스 X가 있으면은 첫 번째, 아까 요 앞에서 풀었던 거랑 뒤에서 풀었던 거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가우스 X가 보다 뭐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 X의 범위는 3에서 4 사이구나. 반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우스 X는 얘가 되는구나. 요거 두 개인데 요거랑 두 번째 이렇게 요 문제처럼 얘는 봐봐 얘들아. 얘는 가우스 X를 한 방에 소거할 수 있지. 한 방에 치환할 수 있지. 얘를 치환해놓고 생각하면 치환한 것도 여전히 뭐야? 가우스를 없앤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치환하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귀찮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치환을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얘 하나만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범위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줬어. 너무 땡큐하잖아, 그지? 제한적으로. 요 세 개만 보면 된다는 소리고. 여기 어디 등호가 붙고 어디가 등호가 안 붙는 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어진 여기는 이 규칙에 따라 정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얘가 범위가 지금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있었을 때 매 정수가 되는 점들을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얘가 지금 0이 안 들어갔으니까 빵꾸 뚫려 있어요. 여기서 여기 되기 전까지. 이때가 가우스 X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때 가우스 X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이렇게까지 가우스 X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꼭 이렇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야. 등호를 막 이쪽에 붙여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37번. 이거 우리 아까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할래, 얘들아?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을 먼저 구할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지. 그지?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을 먼저 구할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내가 나중에 1부터 21까지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 결과가 얘일 거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보자. 일단은 여기서 알파 n 베타 n이랑 두 근의 합이니까 뭐겠어? 이거 분의 1이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결과는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이고 사실 이게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였구나. 이건 우리 그 유리식 무리식 쪽 파트 수학 하에 나올 만한 문제네요. 그죠?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이거 이렇게 되거든.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에 내가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4 집어넣은 거 다 싹 더해달라는 얘기고 1 집어넣어버리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가 되죠. 2 집어넣어버리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3 집어넣으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 지워져요. 다 더해버릴 거니까. 그럼 마지막에 남은 게 21 집어넣은 거니까 21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겠어?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4가 될 텐데 여기까지 지워지고 남는 건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 빼기 2가 되면서 답은 3이 됩니다. 그치? 요거는 시그마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치? 수열 쪽에서 시그마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항 분리꼴로 변형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틀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속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어차피.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어디야 그럼? 46번 가보자. 이건 뭐야?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1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2차식 fx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만족한다, 그다음 이거를 만족한다 이렇게 줬네요 나한테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얘들아? fx는 2차식이잖아. 그치? fx 마이너스 3은 fx-3은 x-3분의 알파와 x-3분의 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하고 인수정리에 의해서 최고차항은 뭔지 몰라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다. 해서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fx가 될 거고 얘는 지금 k배에 전개하면 뭐가 돼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x가 될 거고 더하기 9분의 알파 베타가 될 거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했고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k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내 3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3. 얘가 fx가 된 거고 나한테 마지막으로 뭘 줬어요? 0 넣었을 때 1 나옵니다. 0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은 땅땅 이거네 그지? 마이너스 9분의 k 더하기 3. 얘가 1 나옵니다. 이런 뜻이니까. k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k값이 얼마 나오네? 18 이렇게 나오네. 그치? 여기다가 18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오늘 fx가 완성되고요. 거기다 1 집어넣으면 답이겠구나. 뭐 이렇게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됐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인수정리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다음 48번. 재밌는 표현을 좀 줬네요. 봐봐. 일단 얘들아, 이 표현이 뭘까? 이 기억이 나한테 주고 있는 표현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 기억이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걸 원하는 거야, 쟤네? 뭐라고? 그렇지.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같아요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니? 판단이 돼? 일단은 두 가지로 보여줄게. 봐봐.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이건 알파 더하기 베타거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이 결과는 얘가 양수였다면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얘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네들의 부호는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될 거야. 맞아? 얘네들 둘 다 양수였다면 얘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둘 다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그래야 두 개가 완전 같은 식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개를 뭐 합니다? 제곱해버립니다.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를 제곱해.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제곱해.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의 제곱이랑 똑같을 테니까 얘는 결과가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면 알파 제곱이고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면 베타의 제곱인데 두 배의 얘 얘니까 더하기 두 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가 됩니다. 됐어? 그러면 봐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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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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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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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거든.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다? 절대값 알파 베타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얘래. 그럼 알파 베타가 뭐였겠어? 양수였겠지.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뜻이 뭐야? 부호가 같아요. 이런 뜻이지. 결론 부호가 같다. 기억 조건은 나한테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서로 같았어요. 이러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근데 사실 그렇게 아니지. 아, 옳은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였구나. 그지?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같나요? 이걸 묻고 있었어. 부호가 같은 건 뭘 보면 돼? 곱 보면 되지. 곱이 뭐였어? 1이었거든.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호 같은 거 맞겠네요. 그죠?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예요, 얘들아. 알파가 0에서 1 사이래요. 근데 곱하면 뭐래? 1이랬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에서 1 사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였다면 얘가 뭐였겠어? 2였겠지. 맞아요? 이것도 무조건 맞는 거지. 됐습니다? 맞는 거.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은 2입니다. 아, 또 최소값 문제 나왔네요. 최소값 문제는 뭘로 해결하기로 했지 우리? 함수로 해결하기로 했죠? 함수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 문자에 대한 함수로 지금 만들고 싶어. 근데 얘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줬어. 근데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이걸 내가 무슨 문자에 대한? P라는 문자에 대한 뭘로? 2차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되나요? P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두근의 합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곱 2가 되겠죠?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P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거든.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어이구 근데 잠깐만 실근 정보 줬다.
그지? 나는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어.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어. 그럼 얘 p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 정의역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없지. 그럼 모든 실수라고 문제에서, 모든 실수 p라고 문제에서 준 게 아니라, 실수라고 준 게 아니라, 얘가 일단 얘네들이 뭘 간다고 했어? 실근을 간다고 줬지? 그럼 뭘 통해서 p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구나? 판별식을 가지고 p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게 돼요? 응. 판별식 가보자. p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나요? 그럼 p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p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는 얘.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얘가 p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 정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여기다 2 넣어봐요.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2라고 했을 때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랑.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이 되겠죠. 여기도 2,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유효한 그래프는 사실상 요거랑 요거가 된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는 얘 최소값은 뭐가 된다? 요거가 되니까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게 되나요? 다시 여기서 함정을 또 파놨어.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거 지금 최소값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함정에 걸리지 않게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항상 뭐가 궁금해야 된다고 얘들아? 정의역이 궁금해야 된다고. 그렇죠?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를 물었을 때는 나의 관심사는 뭐여야 돼? 일단 정의역이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의역 항상 신경 써서 생각해 줍니다. 다음 넘어가서 50번 가볼게요. 속이 졸려 죽어. 제가 억지로 막 참고 있어. 철진아 다시 좀 켜줄래? 안 돼. 보자. 어이구, 얘는 또 뭐야? 한 혹은 오메가를 줬네. 이 오메가가 진짜 오메가인지 그 오메가 친구인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저기는 저식을 저렇게 줬다는 건 나한테 x를 다 곱해달라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1,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면서 저기 있는 저 오메가는 진짜 오메가였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세제곱하면 1 되는 진짜 오메가였어요. 됐습니다. 세제곱하면 1 된다. 어이구, 근데 있잖아. 얘 한근이 오메가라면 그 다른 한근은 오메가 바가 될 테니까 그 오메가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오메가의 성질과 완전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오메가가 가지는 성질은 오메가 바가 가지는 성질이랑 완전히 일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귀찮게 내가 오메가 바를 달고 다니지 말고 우리 오메가 바를 지워버리자. 오케이?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준 거야. 얘 한 혹은 오메가라고 줬어. 오케이? 오메가 바에 대해서 생각해달래. 근데 얘 한 혹은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는 거잖아. 얘를 오메가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오메가 바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오메가로 넣든 오메가 바로 넣든 사실은 성질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결국 여기는 얘 한 근이었구나, 한 허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 바는 지워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그러면은 지금 오메가의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얘들아? 4n 제곱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지? 얘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항상 뭘 생각하라고, 얘들아? 오메가는 3주기니까 3을 기준으로 생각해 달라고. 오케이?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오메가의 4제곱이 되죠? 걔는 오메가가 될 겁니다. 2를 넣어볼까? 오메가의 뭐야? 8제곱이 되죠?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될 겁니다. 3을 넣어봐. 오메가 12제곱이 되죠? 얘는 오메가의 3제곱. 어차피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 4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해 돼요? 어차피 3으로 나는 나머지는 1이었을 거고 2였을 거고 3이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지. 자, 봐봐. 오메가 4n이 있었어. 얘를 오메가 뭐라고? 3n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오메가 3n 곱하기 오메가 n이 될 텐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보니까 n이니까 이건 어차피 1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4n은 오메가 n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하지 말고 F에는 결론은 뭐였구나. 얘는 오메가 N 제곱 분의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N 제곱 더하기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전히 여기 얘는 몇 주기를 가질 게 분명해, 얘들아? 3주기를 가질 게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F1만 구해봐. F1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 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얘들아? 이게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 여기서, 그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넘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됐나요? 다음, F2는 뭘까요?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얘는 뭘까요? 이번에는 얘가 넘어간 형태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 되겠네. 됐나요? 그럼 여기 얘는 또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을 곱하자. 오메가 3제곱은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 됐나요? 그 다음에 오메가 3 가볼까? 아, F3 가볼까? F3. 이거 1 될 거고 1 될 거고 1 될 거니까 얘는 2가 되겠지 뭐. 오케이? 이렇게 한 주기를 구했어요. 그렇다면 봐봐. 101까지 더해달라잖아. 그지? 그게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지. 그지? 2란 말이야. 그러니까 99까지는 이렇게 주기로 싹 다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 남은 거 102랑 101 두 개 남았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99까지는 1부터 99까지는 결국은 저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거 이게 몇 개 있었어? 33개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100번째는 뭐랑 똑같겠어? 첫 번째랑 똑같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101번째는 뭐랑 똑같겠어? 두 번째랑 똑같을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을 겁니다. 그죠? 보자.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니 얘들아? 여기서 얘네들 넘어간 거니까 이거 1입니다. 그죠? 이거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3. 여기까지 하면 9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뭐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얼마구나? 1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이렇게 주기성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하고 잠깐 쉴게요. 아, 요게 그거구나. 얘들아, 오각형에선 정오각형, 정오각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 정오각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닮음 잘 보고. 그 닮음에 해당하는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줘서 그 X값 구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사실 이거는 언제 배웠다? 중학교 때 심화 과정으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요즘엔 잘 안 나오거든. 예전에 학원에서 이거 무조건 가르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가르칠 수도 있어.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뭘 버그라는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여기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항상 닮음이 됩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는 요 큰 삼각형이랑 여기는 요 삼각형이 항상 닮음이 돼요. 왜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요거 하나의 각이 얼마야? 108도. 그지? 그럼 요거 하나는 얼마겠어? 3으로 나눈 거니까. 36이겠지? 그럼 여기는, 얘 여전히 36이야. 왜냐면 이거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의 원주각인데, 이 길이 다 같으니까, 이 각이랑 다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얘 36도. 그럼 얘 두 개짜리니까 72도가 되고, 여기도 72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가 다시 36도가 되고, 여기는 얘가 그럼 다시 72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두 개는 완벽하게 닮음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나요? 요거는 이제 상식의 도형으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정오각형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다야.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해달라는 얘기냐? 일단 보자. 지금 뭘 해달라는 거야? AC의 길이?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하대. 그 다음에 한편에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래? 1이래? 얘가 1이래.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 그게 아닌가? 잠깐만. 그게 아닌가? 다른 건가? AC 대 PC가 PC 대 PA를 만족한다.
라고 그냥 줬네요, 여기서는. 그죠? 그냥 줘버렸네. 그래요. 그냥 줬으니까 준 대로 갑시다. 오케이. 다시. AC 대 뭐가? AC 대 PC가. AC 대 PC가. PC 대 PA다. 이렇게 줬네.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뭐라고 넣을까?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얘가 1이었어. 얘가 1이었어. 얘가 1인데 이거 돼. 이거 돼. 이거가 이거 돼. 이거 돼. 이 길이를 어?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막혀버렸네. 잠깐만. 와, 되게 민망하네. 실컷 다 설명해놓고 그게 아니었나 봐. 그죠? AP를 A라고 둘까? 이 길이가? 어, 이 길이가 1이지. 이 길이가 왜 1이니? 그렇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까 이렇게 그었었잖아, 그지? 맞아요? 요게 1이니까, 요게 1이니까 여기는 요거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이 길이를, 아니, 다시. 이 길이가 궁금하니까 이 길이를 X라고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됩니다? X-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저기는 저 비례식 한 번만 써보면 끝날 것 같은데, 그죠? 얘는 x 대 뭐가? 1이. 1 대 뭐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1이 되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방정식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거랑 아예 연관성이 없진 않았어, 그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했네요. 아, 민망해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기출 풀이 들어갑니다.